자자 다들 주목 냉장고를 부탁해 기억하시죠?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쇼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한국 예능계의 레전드잖아요. 이 쇼는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셰프들의 창의력과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였죠. 무려 5년 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리셨던 팬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건 그냥 아마추어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잠깐만요. 그들의 요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연예인들의 냉장고에서 찾은 재료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그들의 냉장고 속 재료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숨막히는 요리 대결, 상상 초월 맛의 조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그리고 프라이팬을 집어던지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한 드라마까지. 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셰프들의 열정과 경쟁이 가득한 무대입니다.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대담하고 더 맛있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놀라운 요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기발합니다. 이 쇼는 요리의 예술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포맷을 자랑합니다. 매회 두 명의 게스트가 자신의 진짜 냉장고를 틀고 스튜디오에 등장합니다. 이 냉장고는 그들의 일상과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네, 맞아요. 냉장고 속 내용물이 모두 공개되는 거죠. 각종 재료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들의 삶과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셰프들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팀의 셰프들은 오직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 사용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한된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 것이 관건이죠. 제한 시간은 짧고 압박감은 엄청나죠. 셰프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게스트들이 요리를 평가하고 승자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평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셰프 군단을 이끌 최강록 셰프와 에드워드 권 셰프를 소개합니다. 이 두 명의 셰프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요리계의 로큰롤 스타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 그리고 엄청난 카리스마까지 겸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혁신적인 요리법을 선보입니다. 믿으세요. 이분들은 주방에서 무슨 짓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는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주방에서 불꽃이 튈 준비하세요. 그들의 요리는 항상 뜨거운 열정과 함께합니다. 두 사람 다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요리를 선보일 테니까요. 그들의 창의력은 끝이 없으며 항상 새로운 맛을 찾아내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참가 셰프들을 이끌고 조언하고 아마 가끔은 호통도 치겠죠? 그들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요리가 탄생할 겁니다. 이 두 셰프의 지도 아래 우리는 요리의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강록 셰프는 한국의 치열한 길거리 음식 시장에서 요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맛과 속도의 단련 코스를 거친 셈이죠.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그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진심을 다한 요리죠.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미각을 사로잡는 새로운 맛을 선보입니다. 에드워드 권 셰프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파리에서 뉴욕까지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글로벌 셰프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들과 함께 일하며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죠. 그는 냉장고를 부탁해 세계적인 감각과 세련됨을 더할 겁니다. 그의 요리는 세계적인 기술과 한국적인 식재료의 조화,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는 요리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 게스트 명단은 아직 극비사항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것만 알려드리죠. 최정상급 배우, 케이팝 아이돌,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들의 냉장고 속에는 어떤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김치랑 라면은 기본이고, 트러플, 캐비어, 그리고 상상 초월의 진귀한 식재료들이 가득할지도 몰라요. 매회 예측 불가능한 요리 모험이 펼쳐집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식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죠. 요리 하나하나에 담긴 창의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고 놀라운 실력을 가진 셰프들이 평범한 재료를 특별한 요리로 바꾸는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는 무엇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아마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예측 불허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 입이 떡 벌어지는 요리, 그리고 어쩌면 중간중간 주방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 사고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냉장고를 부탁해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냉장고를 부탁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의 화려한 기환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음식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 포크를 들고 자리에 앉아 최고의 경험을 만끽할 준비 되셨나요? 냉장고를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